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소개팅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8년 인생 처음으로 소개팅을 받아본 날이에요. 넷마블에서 이제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 대뜸 소개팅 제의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넷마블이 왜 나한테 소개팅을 제의를 해주지? 내가 그렇게 궁해 보이나? 근데 컨텐츠를 하나 찍고 싶다는 거야. 아니, 게임 회사가 소개팅을 해준다는 건 대체 무슨 의미지? 나한테 미연씨를 소개하려는 게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분명했는데 이쪽에서 금지된 소개팅을 시켜주겠다는 거야. 근데 아무런 정보를 안 줘요. 몇 살인지, 뭘 하는 사람인지, 동성인지 이성인지, 생물인지 무생물인지 아무것도 알려주질 않아요. 내 인생의 첫 소개팅이 거대한 회사가 나를 농락하려고 만든 콘텐츠에 끼게 된 거야. 이제 소개팅 가가지고 블레드에서 혹시 영화는 뭘 좋아하시나요? 근데 만약에 돌이야 상대가,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 무슨 영화 좋아하시나요? 과묵하시네. 이분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올해 28살인데 혹시 이상형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 자꾸 이상한 밑밥을 깔아. 밥을 먹는데 작가님은 연상이 좋으세요? 연하가 좋으세요? 그래서 너무 큰 차이가 아니라면은 저는 뭐, 아 그렇구나. 만약에 한 40, 50이면 예? 뭐 이상한 비법을 깔아. 소개팅 상대가 따꼬리나 롱스톤이면 어떡하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대본 같은 게 있어. 대본에는 내가 남자, 상대가 여자 이렇게 써있어. 근데 나는 씨발 몇 번 당하고 나니까 못 믿겠는 거야 씨발. 생물학적 여성, 뭐 암컷, 식물에서 암술만 떼었다든지 뭐 그래도 씨발 할 말이 없는 거잖아. 근데 무대를 보니까 예측이 됐어요. 내가 앉아야 되는 자리에는 보랏빛 색깔의 불빛이 쫙 조명이 들어가 있었고, 상대편 자리에는 파란 색깔의 불빛이 쫙 들어가 있었어. 그리고 금지된 소개팅이라고 했었어. 다른 플랫폼에서 오나요 상대분은? 그랬더니 자, 여기 상대분에 대해서 조금 추측할 수 있게 질문지 한번 보세요. 나 질문지 일단 받았어. 그쪽 분 유튜브에 댓글에서 이제 발췌한 내용이래요. 보니까 누나, 이모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분이더라고. 동물의 숲 양아치. 제 인생은 이 땡땡땡 분의 술 먹방을 본 후와 전으로 나뉩니다. 갑자기 내가 화장실 가고 싶었죠. 화장실 좀 갑자기 막는 거야 나를. 지금 상대분이 오셨어요. 잠깐 앉아 계세요. 앉아가지고 긴장했어. 저분 목소리 들리시죠? 해가지고 추측이 되시나요? 그래서 목소리 딱 들어봤어. 내 인생 첫 소개팅인데 이게 막 안 좋은 향기가 자꾸 나는 거야. 불안해. 아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제 준비가 딱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했어. 요즘 자주 하는 그 닌자 게임 있잖아. 닌자 게임 존나 하고 있었어. 작가님 뭐 하세요? 아 네 게임 좀 하고 있었어. 아! 게임이라면은 저희 넷마블 게임이겠죠? 작가님이 센스가 부족하셨다 그쵸? 자 이제 눈 가리개를 하고 저기 이동하실게요. 그래가지고 자 여성분 먼저 입장하실게요. 그 다음 내가 이제 안대를 쓰고, 난 사실 야배를 좀 뿌렸어. 안대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짝 밑에 보이게 야배를 썼거든? 야배를 썼더니 뭐가 보였는지 아세요? 제 무릎까진 보이더라고요. 자리에 딱 앉았어요. 옆에는 상대방의 검정색 실루엣. 근데 그분께서 먼저 질문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 근데 내가 이제 목소리가 톤이 지금 이런 식이었어요. 목소리가 그렇게 나이가 적어 보이진 않아요. 그럼 몇 살 같나요? 32? 이러는 거야 나한테. 예 맞아요 32이에요 혹시 저랑 동갑이세요? 네 찔러봤죠 먼저. 아니 전 그것보다 조금 어려요. 30? 뭐야 이분 저 아세요? 이러는 거야. 저 누군지 아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맞아요. 제가 오빠 아니에요. 저 28이에요 누나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동물의 숲에서 좀 도벽이 있대. 술을 먹으면 굉장한 주사를 부리는 분. 그리고 30?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 동물의 숲에서 도벽이 좀 있으시고 주사가 좀 있으시고, 혹시 주사가 도벽이시고. 근데 나는 약간 스토리를 생각했어. 술을 먹고 취해서 물건을 훔친 다음에 남자친구한테 이 물건 좀 숨겨줘. 내 자상한 남자친구야. 이게 머릿속에서 스토리를 하나 만들었어. 직업병 웹툰 작가는 어쩔 수 없나 봐. 아이패드를 하나 주시더니 한 사람은 거울을 보고 그리고 한 사람은 아이패드로 그 설명을 듣고 추측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야. 본인은 동그란 얼굴형에 동그란 턱을 가졌다. 동그란 얼굴형에 동그란 턱이었어요. 코를 삐죽하게 그렸고 인중이 깊으시 됐어요. 그래서 인중을 깊게 그렸고 입꼬리가 좀 내려가 있다. 눈은 평범한 크기인데 눈 아래 크다. 쌍꺼풀이 짙다. 눈썹이 보이지 않는다. 쇄골까지 오는 중단발이다.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받으시더니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야. 내 동네 진짜 마음에 들어. 이거 카톡 후사 하겠다고. 카톡 후사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뭔가 말씀하시면서 자꾸 3초에 한 번씩 자기가 하신 말을 자꾸 까먹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방송을 좀 하신 분인지 그래서 그런지 원천 차단이 꽤 세. 내가 그 정도 나이면은 그냥 들치려고 하는 순간 아 나이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8마일에서 에미넴한테 당했던 낙당이 생각나는 거야. 그 에미넴 최종 보스가 걔 깔려고 랩 존나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에미넴 처음에 딱 시작하자마자 넌 이런 거 준비했고 저런 거 준비했지 넌 이런 거 준비했고 저런 거 준비했지 이제 니가 니 랩을 해봐 했을 때 니가 패배를 한단 말이야. 그걸 당한 거야. 이제 또 이신전심 퀴즈 시간이 됐어. 능력과 외모 하나 둘 셋 됐어. 뭐 난 거기서 능력을 얘기했어요. 상대방은 외모를 얘기했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아 근데 능력은 내가 능력이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갑자기 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 내가 말하는 능력은 사람의 인성과 옳고 그름 됨됨이 됨이다 했더니 지금 저를 쓰레기로 만드시는 건가 했더니 약간 맞았었기 때문에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소개팅을 계속 풀어나가다가 이제 막바지쯤 되니까 인형하고 큰 카드를 하나 주는 거예요. 아 이제 두 분께서 선택을 하시면 된다. 인형을 선택하시면은 두 분께서 이제 맺어졌다는 느낌으로 그 후에 두 분이서 알아서 합방을 하시면 되는 거고 카드를 선택하시면은 넷마블 광고권을 드리겠다. 아 근데 나 첫 소개팅이잖아. 아마 돈이 좋다지만은 그리고 상대방이 누나다운 리드를 막 보여줬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인형을 들었어요. 상대방도 뭔가 들었어요. 그리고 전 이제 인형을 들었잖아요. 든 상태를 내려놓고 이제 카드를 던져. 그럼 공개하겠습니다. 드륵! 광고 카드 들고 웃고 있는 와나나 앞에 어떤 여성분이 인형을 들고 서 있었어요. 아니 합방은 그냥 알아서 우리끼리 하면 되고 광고권도 받고 하면 좋은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여성분에게 아니 솔직히 합방 같은 거 친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광고는 광고대로 하고 어때요? 친해지면 되지 않나요? 했더니 아니요? 저는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사를 나누시고는 그냥 가셨어요. 다 떠난 자리에 스태프들만 아 역시 와나나님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박사님 한마디 써주면 지나가 담당 다니고 오셔가지고 둘만 남았어. 광고 단가는 그분께서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이신 임선비님이셨습니다.